원했던 거를 하시니까 네. 부족하지만 힘을 실어드려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묵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묵. 예. 묵허. 예. 그 이유는 두 가지로 하나는 우선은 국내 파행적인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예. 초중고의 교육에 아무리 입시를 갖다가 정책을 한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지켜봤기 때문에 예. 묵처럼 초중 고등학교에 묵이 생겨서 공교육과 예. 동일한 경쟁 체제가 예. 설립이 되는 게 지금 현재 막 국영수 위주의 그런 교육을 이렇게 철폐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거 하나랑 또 하나는 외국의 아주 어려운 나라에 아주 그런 나라에 어린아이부터 예. 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저한테 맞아가지고 아마 그 정 선생님하고는 그 외국에 있는 애들 예. 네, 어린 애들 거기에는 가난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각각 그 자원이나 어떤 국가적 이기주의 때문에 잘하면 전쟁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어릴 때부터 같이 협업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된다면 뭐 이제 좀 진짜 글로벌적인 네. 그래서 각국의 지도자들한테 앞으로 지구의 미래를 맡길 게 아니라 예. 교육이 서로 어릴 때부터 같이 협업으로 뭐 미국이나 예 그렇게 하는 그게 예, 지구 전체를 지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교육이 어린애부터 친구가 되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유엔의 역할을 하는 그래야 지구가 살지 않나. 그런 아주 그게 어떻게 보면 궁극적 목적은 그거죠. 궁극적 목적은 그거고 그거를 위해서 어디 정쌤이 미리 하고 계시고 또 그런 취향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시네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이제 가난해지시잖아요. 돈도 들어올 자금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 개인적 사업이라기보다 뜻으로 예 뜻으로 하고 그 어떤 하시는 분들한테 예. 호텔 나가죠. 저는 이제 사업은 진절머리가 나고 아하 그러시구나. 진절머리 나고 가정도 지금 솔직히 내가 아까 안 보이려 한 것도 지금 모친하고 같이 있죠. 예. 예 진주에 계신 것처럼 진해. 예, 모친하고 같이 있고 지금 애 어린애 둘이랑 와이프는 처가 집에 가 있고. 아이고 사이 그렇습니다. 예. 아하. 그럼 생활을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아 그냥 그 한 달 생활할 거 제가 애들 영어 좀 가르치면서. 아 영어 예,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럼 네, 네. 김진영 교수님 하는 쪽에 뭐 조인하시거나 이럴 예정은 아니시고? 아니 그쪽은 뭐 기다려봐야겠지만 아마 저 생각에는 조만간 뭐 우리 김진영 교수님이 뭐 나름대로 실현하면 뭐 제가 필요하면 뭐 쓰이는 거고 안 그러면 뭐 저는 뭐 도와줄 만큼 도와줬으니까 저는 뭐 여한이 없습니다. 아, 네. 그러시구나. 그 지금 예. 이나눔이라는 건 회사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10년 전에 세웠던 그 회사 이름입니다. 예. 아, 그러시고 예. 내용도 참 좋으신데 나눔이시니까. 그게 원래 리눅스 제가 리눅스를 했거든요. 리눅스와 프로그래밍 쪽에 했기 때문에 원래 아. 리눅스가 철학이 나눔과 공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나눔이라는 예. 거예요. 예. 도메인이랑 다 돼 있거든요. 아하. 국제 뭐 컴까지 다 됐고요. 우리 뭐 한글까지 다 됐고 우리 애들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게 그거 다 했는데 다 말아먹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좋은 일을 하는 거에 보람을 가지시고 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뭐 저는 일단 제가 실현하려고 했던 게 그런 시기가 도래한 것만 하더라도 뭐 안 그러면 뭐 완전히 뭐 운만 줬다가 그런 사람으로 돼 있는데 예, 그나마 지금 자체만 하더라도 행복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그 뭐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뭐 저희는 이제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계속된 투자와 계속된 그 마케팅을 하면서 아무튼 뭐 그냥 계속 가고 있는 아주 오래된 회사긴 한데
저희는 이제 이 버추얼 리얼리티 쪽에 방송, 뭐 가상현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이 아이스튜디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 방송, 그 MBC에서 하는 그런 그 날씨 방송 이런 게 저희 장비로 하는 건데, 방송 쪽에 있는 거를 자꾸 이제 그 학교에서 뭐 경희사이버대도 쓰고 있고 이런 써서 제가 보니까 아, 이 프레젠테이션이 방송이구나. 아, 이 방송국에서 그 모니터 하나에다가 세상을 알려야 되잖아요. 네네. 테레비 하나인데 거기다가 이제 세상 얘기를 다 보내야 되니까 아, 이 프레젠테이션이 똑같은 그 방식을 써야 되잖아요. 네. 이 말로만은 안 되니까 이 프레젠팅 네. 자료가 있잖아요. 파워포인트나 네. 도큐멘트 카메라나 이런 게 있으니까 항상 교실에 칠판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칠판이 있어야 네. 더 빨리 정보를 전달하니까 교실은 칠판이 있는 방 이렇게 정의가 된 거잖아요 옛날에. 네. 그런 교육이 온 칠판이 있던 교실을 가서 봐야 되는 교실이라는 세미나장이라는 혹은 호텔이나 이런 강의장에 가는 거는 강사의 소리와 강사의 얼굴과 칠판이 있잖아요 프로젝터나 이런 거가. 네. 그게 이제 프레젠테이션이니까 그걸 스마트 그러니까 테레비 방송은 그런 거를 테레비 어떻게 보내느냐 하기 위해서 다양한 카메라들이 가서 이것 보였다 저것 보였다 하는데 강의 소위 MOC로 MOOC 오픈 콜스웨어라는 코스는 바로 방송 콘텐츠랑 같은 개념이거든요. 네. 스마트폰이라는 하나의 윈도에 어떻게 그 보이려고 하는 다양한 내용을 가장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방송 기술이 거기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학교에서 강의를 찍거나 만드는 걸 보니까 이제 너무 문제가 많이 보이는 거죠 저한테는. 그래서 그거를 방송국 방식을 선생님한테로 바꾸는 거를 개발하는 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아이스튜디오라는 제품입니다. 물론 방송에도 거꾸로 지금 방송 인력이 비싸기 때문에 거꾸로 이 기술을 넣어서 이제 특허도 많이 내고 전 세계에 이제 이 기술을 넣어서 지금 유튜브에 있는 비디오 강의나 MOC에 나와 있는 비디오 강의는 다시 만들어야 될지 모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강의와 실제 강의를 비교했을 때 학생들이 그 강의를 보고 실제 강의를 안 들어갈 강의 안 가도 된다라는 비디오면 되는데 그 비디오를 보고 강의실 가거든요. 그러니까 MIT나 MIT EDX나 하여튼 대부분의 강의가 첫 번째는 강의실에 가면 강의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모티베이션을 주고 일단 그 루트에 들어간 거잖아요. 거기 가서 학점 따려면 거기에 진입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그 많은 그 논의가 되는 거는 MOC를 가지고 과연 교육 모티베이션 선생님처럼 끌고서 코스 끝날 때까지 가는 그 열차에 탈 수 있느냐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애들이 특히 그 K-12 같은 애들은 공부하라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선생님한테 가서 전체가 모여서 가는 줄 알고 가는 그 이 청룡 열차를 타는 거 하고 교육 설국 열차를 타는 거 하고 안 타는 걸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제 그런 게 뭐 화두도 돼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제가 지금 그 스마트 포럼이나 이런 데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잘못하면 또 장사꾼 같이 보이기 때문에 일부 들어갔다 빠졌다 하는 내용은 강의실 교실 강의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교실 수업의 그 문제점, 교실에서 강의하는 것의 그 방식이 방송으로 얘기하면은 생방송이거든요. 네. 이 생방송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생방송의 위험성이라는 거는 이제 방송 기술의 위험성도 있지만 생방송의 교실 수업은 애들을 로스트하게 만들잖아요. 네. 5분을 딴 생각하면은 끝까지 못 가는데 아무리 명강을 해도 60명, 30명이 그 강의를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라이브 강의, 교실 수업이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현재 선생님들의 방식은 사실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쓰고 있는 교실 강의다. 그 방식은 무척 위험한 방식이다. 애들처럼 집중도가 떨어질 경우엔 거의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 들어가서 알아듣는 사람이 80% 내지는 90% 그 이상이 라이브 강의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다 물어본 바에 의하면 100%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다가 말다가 대충 가고 적어서 집에 가서 보려고 하지 수업 시간에 모른다. 공부 언제 되느냐? 시험 보기 전에 잠깐 그때 집중해서 보는 게 공부지 실제는 수업 시간에 그 9시부터 4시, 3시까지 가는 학교 수업 시간에 공부가 되지 않고 있다. 많은 사람이 우리 미국에서들은 항상 그 평가를 잘 아는 학생 중심이 아니라 모르는 학생들이 얼마만큼 이해했느냐 밑에다가 그 타겟을 두잖아요. 다 알게 하는 것이 얼마냐. 우리는 이제 서울대 가는 게 몇 명이냐에 그렇게 돼 있지만 교육은 그렇게 하나하나 다 알려져서 언제 써먹지도 못하는 거 해서 뭐 하겠습니까? 단지 그 중간 이하까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느냐 하는 건데 그것이 아침 9시부터 2시, 3시까지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 도서관 공부한 것처럼 알게 하는 방식을 만들어낸 사람은 노벨 평화상 줘야 된다. 학교 수업 시간이면 충분한데 그 수업 시간을 효율적으로 못하는 것이 문제지 강의가 없어서 강의를 그 듣지 못하는 그런 거는 아닐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거는 저는 학교 공부 방식이 잘못됐다. 잘못된 게 아니라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학교의 그 강의 교육 방식을 더 낮게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아침부터 2시까지만 열심히 하게 한다면 어떻게 하면 그게 될 것이냐 그 부분이고 그러니까 라이브 강의 하는 걸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아름답게 강의를 애들이 볼 때도 좀 이렇게 깨끗하게 이런 걸 바꿔서 갈 수 있게 그 하는 것이 방송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방송에서는 강의실을 만들 때 멋이 없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들을 좀 이렇게 금방 멋있게 바꾸자.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예. 바닥도 이렇게 바꿔서 좀 멋지게 좀 바꿀 수 없느냐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 선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거를 만들어서 그 강의를 하게 하려는 것이 이게 잠깐 보이는 거거든요.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어갈 때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들어가서 선생님이 바로 진입하는 내용으로 가서 여기서 이 보이려고 하는 것에 그림도 그리고 주리도 하는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넣어서 이걸로 이제 그 강의를 하게 되면 이건 강의 녹화가 아니라 강의를 하는 거죠. 강의를 하게 되면 그 MOC의 컨텐츠를 가지고 그 MOC에 올라가는 강의 하나하나 기왕이면 강의를 올린다고 하면 기왕이면 EBS보다 더 잘 만들어서 올려서 그걸 듣는 학생들이 정말 화면만 쳐다보면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그런 방식의 그 프레젠테이션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그게 선행이라는 그것이 안 되는 지금 학교 수업에서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다 졸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실 수업을 주장하는 현대 스마트 시대의 교육 메커니즘이 문제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 그 얘기를 제가 어디 가서 하게 되면 거부 반응이 많고 교수님들로부터도 중고등학교 선생님도 거부 많으니까 조심스러운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걸로 바꿀 거냐.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이 학교하고 저 다른 학교에다가 교장들한테 선생님들이 미국 학교에 가보니까 선생님 이렇게 앉아서 강의를 해요. 도큐멘트 카메라랑 프로젝터 놓고 그냥 앉아서 강의를 해요. 그 애들이 수업을 이제 영어 선생님 교실에 영어 학생들이 계속 방마다 들어오고 하는데 거기다 이거를 선생님한테 설치해서 선생님이 이걸로 강의를 하게 하면 지금 그 공선이 보시는 장면처럼 이 비디오를 보는 원격지에서 보는 거나 여기 와도 이걸 보는 거고 비디오 녹화된 걸 다시 보는 것도 같은 거라고 하면 교실 수업의 컨셉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의는 선생님이 매 시간 반복적으로 이 교실 저 교실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네. 강의는 한 번 한 사람 거를 다 쉬어하면 되고 네. 교과 편찬위원회에서 만들 때 명강을 하는 강의를 잘하는 저 유인총 같은 사람들 불러다가 코스 강의를 쪽집게로 해가지고 넣어놓으면 네. 선생님들은 그 강의를 쓰고 네. 강의를 한 10가지로 천천히 하는 강의 빨리 하는 강의로 나누어서 교과서 탑픽이 하나라면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들어오면 선생님이 있는 교실에 와서 자기 원하는 스타일 선생을 선택해서 보고 한 토픽 5분 10분을 본 다음에 체크하는 퀴즈를 풀고 다시 이해한 사람 그 다음 퀴즈를 풀어서 그 수업시간에 공부를 끝내자. 다시 집에 가서 공부하지 않아도 머리가 맑은 9시부터 2시까지 3시까지 공부하는 거면 충분할 수 있다. 단 선생님은 수업시간 동안 이해를 못한 학생을 분석하고 틀리는 학생한테 개인 지도를 하고 학생들을 관찰하고 모니터링하는 시간에 더 시간을 투자하고 그 지식을 잘 아는 선생님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고 강사라는 것 자기가 강의를 했으니까 자기의 직분을 다했다는 생각으로부터 변화돼야 된다. 네. 이것의 교육혁명을 이런 방향의 교육을 해야만 애들한테 주어진 학교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돌려주는 부분이 먼저 되고 그리고 더 봐야 되는 학생은 강의를 들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면은 강의는 절대로 강의를 들어서 교육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부는 혼자 하는 거지 선생님이 암기식으로 옆에 주입하는 걸 하는 교육은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MOC 강의를 많이 올린다 그래서 교육이 되는 거라기보다도 그 MOC 강의에는 그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모티베이션을 주는 그런 강의를 만들어 넣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그 모티베이션은 스스로 공부할 때 생긴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학교에 갔을 때 선생님이 왜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잘하는 애를 칭찬을 해주고 못하는 애를 힘을 돋궈주는 시간에 더 중요한 역할이 되고 강의를 빨리 못 알아들어서 강의를 봐야 되는 학생들은 다양한 형태의 인터랙티브한 강의 컨텐츠를 만들어 제공하게 되면 우리 뭐 무드를 쓰든 사카이를 쓰든 컨텐츠 비디오들 잘 만든 걸 잘라 넣어서 애들이 본인이 도전적으로 강의를 듣지 않고도 문제를 풀 정도로 자기 강의를 끌고 가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단어의 말 그대로 시간을 돌려주게 되면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이 학생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어주면 학교 가서 공부하는 9시부터 4시, 5시까지의 수업시간 동안 자기 원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교육에 우리도 효율적인 그래서 졸업한 학생들이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졸업한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인생에 창조적인 개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제가 그 뒤에서 보는 눈입니다. 앞에서는 제가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러닝 학회에서도 계속 학회에 가서 발표를 제가 할 때는 제가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자리에 가서 앉고 지금 공선에 보시는 이 비디오 강의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끝날 때 강단에 올라가서 여러분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디오 강의를 하는 것이 제가 여기서 저 화면에다가 비디오를 가지고 발표를 지금 제가 하듯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 거기에 파워포인트를 보이고 제가 말을 하는 것보다 더 낫다. 왜냐하면 제 얼굴이 더 이쁘게 나오고 목소리가 클리어하고 음악도 거기다 넣어주게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미리 강의를 준비된 강의를 정확한 30분 강의이면 30분 강의에 맞게 만들어 와서 보여주고 컨퍼런스장에서는 서로가 얼굴을 맞대고 질문을 하는 시간을 대야 된다. 그래서 컨퍼런스 오기 전에 이 비디오는 미리 논문 발표집에 올라가 있어서 논문 자료 만드는 그 암호문 글씨와 그림으로 그 한정된 공간 안에 정보를 적기 위한 페이퍼의 구시대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 페이퍼에 요점을 주고 자기가 강의를 해서 비디오를 같이 링크로 넣어주면 컨퍼런스로 오를 차를 타고 6시간 오는 사람이 미리 다 그 비디오 보고서 질문할 거 적어놨다가 그 20분의 강의 시간 동안에는 강의를 듣지 않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의하는 걸로 하는 플립드 인버티드 컨퍼런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앉아서 90%를 그냥 졸면서 듣지 마시고 또 거기 온 발표자가 그 발표를 하면서 쫄아가지고 제대로 할 얘기도 못하고 내려오는 그런 컨퍼런스의 구시대 방식이 아닌 스마트 컨퍼런스로 바꾸고 네네. 교실도 강의를 들으러 60명이 앉아서 저 뒤에 앉아있는 학생 글씨도 안 보이는데 글씨 받아 적는 거 하지 말고 미리 공부하고 학교 와서는 그걸 쉬어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잘 만나 뵙고 이야기 들었네. 난 도대체 이게 뭔지.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네. 스마트 학회 2월 5일 날 예. 5일 때 그 사전에 제가 이수철이랑 그 스마트 네. 그 학회 어떻게 보면 천회장님 밑에 행동대장이 네. 이수철이거든요. 이수철 선생이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제가 오늘 딱 제가 들으니까 이게 진정한 스마트 교육의 그럼요. 주 콘텐츠가 돼야 될 정도로 제가 볼 때는 교실 수업 혁명이 일어나야 되지. 교과서 딸랑 하나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네. 지금 제가 여러 번 스마트 학회 올리고 있지만 제가 뭔가 부족해서인지 모르지만 이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공 선생님한테 너무 그 무료 봉사를 많이 하고 계셔서 네. 저를 좀 도와주시면 네. 다른 부분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 각 나라에 독일에 일본에 미국에 다 교육 혁명의 그 핵심은 200년 동안 사용되어진 칠판 교실 수업에 있다. 맞습니다. 과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다. 왜냐하면 녹화가 안 되고 강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모여서 칠판에다가 칠판도 백목이 200년밖에 안 되는 기술로 글씨로 그림을 쓴다고 한들 멀티미디어가 네. 보이지 않는 리얼타임 3D 인터랙티브가 안 되는 버추얼 익스피리언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가상의 가상, 글씨를 통한 가상, 말을 통한 가상을 통해서 갔지만 그렇죠. 교육이 이제는 스마트 인터랙티브 3D 기술이 오면서 훨씬 이 텐저블한 데로 왔으니까 네. 이제 어떻게 이 교육의 판이 새롭게 변화하느냐 이 35억 개에 해당하는 스마트 디바이스가 다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실 칠판을 가야 되느냐? 맞아요. 이 변화, 스마트 교육 혁명이라고 그러고 스마트 포럼을 만들고 하는 학교에서 왜 그 핵심을 이해를 못하느냐? 그것은 강의를 새롭게 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20년 동안 이 시장에서 전 세계에서 그래도 오랫동안 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 부분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다. 이 장비를 팔고 안 팔고는 그 다음에 지금 모든 사이버대에 굉장히 많은 데가 저희 걸 쓰고 있지만 그거를 떠나서 이 장비 한 대만 학교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더 싼 소프트웨어도 저희가 만들어서 이제 곧 출시를 하지만 학교에 한 대를 가지고 선생님들 강의 한 번만 되면 끝나는 내용을 지금 여기 미국 이 학교에서도 강의를 일주일에 20분 비디오 하나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 미디어 팀들이, 선생님들이 플립드 러닝을 한다는 이 학교가 여기는 IT 특화된 데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런 선생님들 제가 그 페북에 올렸잖아요. 한 5명 모시고 제가 강의를 좀 설명해드렸는데 깜짝 놀라네요. 이거 어떻게 이게 되는지 어려웠게 생각하죠, 아직도. 그렇지만 분명히 이것은 저는 지금 이 마우스 하나를 완터치로 하고 있습니다. 이 포인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가르쳐야 되니까. 이 포인터, 가리키는 이 포인터가 나오는 이 포인터에다가 스위처 기능을 넣고 이 마우스 하나로 스튜디오를 바꿔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비디오 강의가 나오게 하는 기술을 써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사용하게 되면 선생님도 이 장면을 보게 되고 학생도 이 장면을 보게 되고 이게 녹화돼서 다음 시간에 똑같은 걸 보게 되기 때문에
강의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4월 달에 무원고등학교, 무원중학교 수업을 스웨덴하고 공동수업을 시켰잖아요. 네.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건 못 봤습니다. 무원중학교의 선생님이 이 장비를 써서 지금 공선생님 보시는 이 화면 그대로가 프로젝터 화면에 나가고 네. 그걸 보는 학생들이 프로젝터를 수업 시간에 앉아서 보고 네. 그 본 학생들이 보는 그 프로젝터 화면 그대로가 지금 공선생님 보시는 것처럼 그게 스웨덴으로 가서 스웨덴 학생들이 그걸 보고 수업을 같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 계신 선생님 뒤로 오시고 학생들이 앞을 본 거죠. 선생님도 앞을 보고. 그리고 이것이 스웨덴으로 가서 스웨덴 프로젝트 학생들이 보고 스웨덴이 학생들을 카메라로 여기 카메라로 본 것이 이 옆에 화면을 교실에다 놔준 겁니다. 여기다 스웨덴 학생 있게. 이거 실제로 네네. 보여서 제가 전국에 아프리카를 방송을 했죠. 스웨덴 학생과 한국 학생의 콜라보레이션 티칭을 해가지고 네. 그 티칭을 하면서 전혀 저쪽 학생들이 저쪽 학생들 보는 화면이 이쪽 학생이 보는 화면과 같으니까 네. 수업이 공유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전국에 아프리카를 방송을 해서 천 회장님도 보시고 놀랍다 감격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교육 혁명의 이 방식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세미나장마다 가서 네. 방송하는 거 다 지금 시범적으로 다 했습니다. 이것으로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게 싱가포르에서 이러는 협회 할 때 이 사람 발표하는 거 여기다 한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 여기 안 본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이 사람이 굳이 여기 서서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이 미리 만들어 플레이하고 와서 질문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 지난번 천 회장님 하는 충남대 교사 연수 과정에서 네. 그 뒤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보였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앞에 나오는 장면 신기하게 이렇게 나오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뒤에서 하는 저도 이 장면을 보고 선생님도 이 장면을 보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보는 장면이 무엇인가를 보고 강의를 하는 그런 방식의 소위 뒤집힌 교실 수업을 해야 된다. 선생님이 앞에 있는 순간 애들은 복잡해지고 선생님 앞에서 애들을 보는 순간 학생들이 어떤 걸 보고 있는 걸 로스트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육혁명의 한 가지 방식으로 수업교육을 하려면 뒤에서 하셔라. 뒤에서 학생들이 보는 화면을 보면서 지금 제가 제 장면을 보면서 강의하듯이 하게 되면 눈높이 강의가 되면서 이렇게 학생이 본 강의가 만약 선생님이 앞에서 강의하는 것보다 낫다는 게 증명된다면 그것이 더 나은 거가 맞다면 이 비디오로 강의는 대체되는 거고 그 강의는 영원히 남게 되기 때문에 애들이 학교에서 못 들어도 집에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뒤집힌 수업이라는 선생님이 뒤에서 가르치고 앞을 보고 이렇게 수업을 하려면 하고 제가 강의를 세미나도 다 이렇게 뒤에서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 앞을 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강의가 나가는 세미나도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고 지금 나와 있는 스카이프나 지금 우리 스카이프를 하고 있잖아요. 스카이프로 네. 보시는 거로 제가 스웨덴하고 스카이프로 돈 하나도 안 드리고 했던 그 방식들 있는 기존의 방식에 이렇게 하는 방식만 넣게 되면 강의는 원격으로 된다. 원격지에서 보는 학생들이 현장보다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만든 강의는 녹화됐기 때문에 다시 볼 수 있다. 한 곳에 사용된 강의는 여러 군데 갈 수 있다. 이거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장비를 간단히 만든 거예요. 어디든지 설치되게. 방송국 차리지 말고 이것만 두면은 몇백만 원이면 될 수 있게 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칠판 강의로 있었던 교실을 스마트화 해야 된다. 스마트폰은 스크린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스크린에 때로는 선생님이 크게 이렇게 나오게 하고 때로는 이 장면이 크게 나오게 해서 이걸 보이게끔 해서 한 윈도에 학생들이 선생 봤다 혹은 장면 봤다 그
프레젠팅 자료를 봤다는 것이 만들어지게 함으로써 이 장비 하나가 스마트 에듀케이션 플랫폼을 만드는 데에 결정적인 새로운 교육 프레젠팅 장치가 될 수 있는 것을 발명했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볼 때 네. 일단은 사실 그냥 프레젠테이션이나 그냥 동영상 강의보다 어떻게 보면 그 복합적으로 교실에서 하는 거 거의 비슷하게 한다는 자체에서는 굉장히 시각적으로도 좋고 또 살아있는 그런 강의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강의가 준비된 강의에서 올려놓은 상태에서 미리 보거나 또는 그 애들 그러니까 뭐 강의 자체가 상당히 준비된 강의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끝났는데 질문을 받는 그런 시간에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게 너무 참 좋은데 제가 볼 때 그 선생님하고 그 배우는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현장에서 예. 주고받고 하는 그런 상황에 예를 들면 지금 강의 중간에 강의 중을 이렇게 하고 있는 중간에 질문하고 이렇게 오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우선은 그 이 수업에 이걸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거는 지금 수업 방식의 문제를 빌 게이트나 오바마 정부에서 그 비디오 강의로 바꾸는 것이 낫겠다. 대중적인 강의를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위 그 뒤집힌 교실 수업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 교육학자들의 지금 화두잖아요. 네. 교실에서 강의하는 것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비디오 강의를 해야 되겠다. 칸스 아카데미 같은 걸 만들든 학교 네. 선생님 만들든 네. 해야 되나. 이 부분이 문제인 겁니다. 집에서 공부하게 만드는 수업 숙제를 내서 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보고 네. 오라고 하는 선행학습에 동화상 강의를 넣어서 수업해서 오고 수업 중에는 디스커션 하겠다 하는 것이 네. 지금 오바마 정부에서 얘기하는 플립드 러닝 방식이고 여기에 많은 질문과 문제와 또 좋다는 사람들이 이제 디스커션 하고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네. 그것은 선행학습 방식에 한 더 나아간 일진보한 방식일 뿐입니다. 문제는 학생들이 공부해 올 수 있느냐 그겁니다. 비디오 강의를 꼭 들어야 된다는 선생님의 생각이 계시다면 비디오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해 못했을 때는 선생님 비디오가 있다 이 대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제공하는 걸로 교육 스트럭처에 대한 변화를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네. 5% 10%도 안 쓰고 있지만 2만 개 학교에서 이미 칸스 아카데미를 활용하고 있고 그 K-12에 쓰고 있는 강의나 유다시티나 뭐 코세라나 이런 것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오면서 교육혁명을 우리가 하지 않아도 일어나고 사실 있는 겁니다. 네. 단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에도 또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소위 그 플립드 러닝 방식이 과연 현실성 있는 대안이 되고 있느냐 방법은 맞지만 거기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는 계속 개선되고 있는데 이 장치를 써서 강의를 하게 될 경우에 적어도 지금 있는 선생님들이 만드는 엄청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강사라는 생각으로부터 변화돼야 된다. 선생님은 개개인을 지도하는 지도사 역할을 해줘야 되고 모티베이션과 공부를 해야 되는 그것을 올려주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이 갈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그 다음 단계 변화로 얘기하는 것은 수업에 가서 강의를 준비한 강의를 파워포인트를 예를 들면 10장, 15장이면 15장을 3장씩, 4장씩 강의를 한 다음에 비디오를 플레이하고 선생님이 질문 받고 대답하고 보강하고 다시 비디오 플레이하고 보강하고 발표하는 방식으로 가는 인클래스 교육 방식으로 가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고 그걸 집에서 무들이나 LMS를 통해서 미리
비디오를 한 섹션을 보고 문제를 풀고 해서 이미 검증된 걸 넣은 다음에 학교에 와서 선생님과 대화를 하는 방식의 프립드 러닝을 가면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여러 학회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스마트 학회나 스마트 협회에서 선생님들의 그 역할에 대한 스마트 선생님의 모습은 무엇인가, 또 스마트한 학생들의 교육 방식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학회 차원의 진지한 연구가 필요한 단계가 저는 지금 되었다. 무수히 많은 툴을 던져줘서 그걸 보라고 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그 오브젝티브를 놓고 효율적으로 그걸 가게 하는 구체적인 방안과 스트럭처를 그려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주장하기에는 아직 제 포지션이 그런 입장이 아니고. 아, 그 제가 지금 방금 말씀 들을 때, 예. 금방 이제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선생님의 그 이 수업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랑 정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베카, 네. 그 방식이랑 그다음 캐리스에서, 네. 말씀하면 디지털 교과서에서 하고자 하는 세 방식을, 네. 저는 생각할 때 이 스마트 학교에서 비교를 할 수 있게, 네. 비교, 세 방식을 비교를 할 수 있게 컨퍼런스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우리 스마트 학교 차원이 아니라, 네. 굉장히 세 가지에 대해서, 네. 비교를 함으로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 향후에 스마트 이 러닝에 대한 정말 어떤 합리적인, 어떤 그 세 가지를 비교하면서 더 좋은 증거를 창출할 수도 있겠고, 굉장히 저는 볼 때 그 정 박사님 쪽도 궁금하고 선생님 쪽도 집터르니까, 아, 어떻게 보면 일단 제가 볼 때는 이게 저는 굉장히 생각합니다. 이게 무크도 만약에 각 교수님이 이렇게 이열하게 나와서 강의를 한다 하면 굉장히 더 강하게, 예, 다가갈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드릴 말씀은 많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칠판, 프로젝터, 컴퓨터, 노트북, 파워포인트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교육은 변화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인 강의를 하는 건 선생님들의 역할인데, 우리 같은 기술자들은 선생님들한테 좋은 방법을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좋았을 때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김진숙 본부장님도 만나고 여러분한테 갔지만, 제 설득력으로는 잘 안 돼요. 제가 원하는 거는 강의 잘하시는 몇 분이 강의를 끝내고 교과서 만들듯이 교과서 한 권이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 교과서로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선생님들 같은 교과서를 쓰고 전국의 수천 군데에서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같은 리피트, 같은 목표를 놓고 가는 강의를 교과서 만들듯이 하는 게 있다면, EBS에 잘 하시는 분들이 강의 비디오를 잘 만들어서 주고 선생님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는 것도 방안이다. 그 중에 하나가 그 특성에 맞는 강의를 해야 된다면 각 선생님별로 강의를 만들 수 있는 툴을 제공해 주면 된다. 그것이 과거의 기술이 비디오 편집이나 캠테샤 이런 것이 그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 방식을 활용해서 전 세계가 앞으로 표준이 될 것이다. 어떤 다른 사람이 만들어도 이 방식으로 갈게 될 거고, 내가 하든 안 하든 이거는 이것 이상이 나오기 어렵다. 제가 20년 이상을 이 방송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사람들한테 가게 하는 걸 연구한 사람 입장에서, 또 제가 교수도 해봤고 강의도, 네. 대학에서 해봤고 한 사람 입장에서,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이렇게 표준이 잡힐 것이다. 제가 한때 페북에서 2015년까지 프레젠테이션 비디오의 표준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이 화면에 어떻게 HD 화면이든 UHD 화면이든 화면 하나에다 어떻게 선생님과 자료들을 컴바인하면 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연구를 이 스타일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쉽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제가 여러 가지 뇌파 연구까지 해서 이거를 분석해 본 결과 가능하다. 그러면 강의를 만든 컨버트 하는 것이 강의가 실제 교실에서 하는 강의보다 비디오 강의가 낫게 하는 방법, 그것도 원터치로 선생님이 그냥 실시간으로, 제가 지금 권선생님한테 하듯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는 거로
되는 장비가 있다고 하면 그 다음 교육 방식은 뭐냐? 만약 교육을 강의를 잡을 수 있다 비디오로 그 비디오가 네. 선생님이 교실에 하는 것보다 낫다는 게 입증되었다고 하면 그 다음 강의 교육 방식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수업 시간 교육은 어떻게 변하고 플립드 러닝 교육은 어떻게 변하고 과연 학생들한테 지식을 강조해서 지금 성장기 22살 때까지 아침에도 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밤에도 공부하게 하는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맞느냐? 도대체 그 고등학교 때까지 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어린이들 때부터 그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이 갈등을 하게 만들어서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만드는 저항할 수 없는 애들에게 그런 그 이 안에 가두어둬 가지고 그래 가는 것이 맞느냐? 정말 가르쳐줄 게 뭐냐? 이거를 정말 우리나라의 교육학자들이 연구를 좀 잘 하셔서 저는 지금 이런 방식의 교육이 아닌 지식을 더 주입하려고 하는 고민을 그만해도 될 것 같다. 맞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본인들이 오브젝티브만 정해주면 너는 과학자가, 너는 의사가, 너는 이 바이오학자가 돼서 인류의 문제를 지금 우리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 해결할 사람이라는 그 미션과 오블리게이션을 던져줘서 애들이 창의적으로 자기 재능에 맞게 가게 교육을 하는 모티베이션을 교육하는 거에 더 가고 걔들이 자기 길을 찾아가는 것을 가이드하는 걸로 가야지 맞아요. 지금처럼 암기식으로 서울대를 가기 위해 문제 하나 더 푸는 거로 서울에 있는 학교서부터 저 지방에 있는 학교까지 가게 된다면 또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교육이라는 것에 한 거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식도 또 학원에 보내고 가야만 될 것처럼 하는 거기에 사회의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더 많은 분들의 교육혁명 의지가 있어야 된다. 교육혁명은 학부형이 먼저 일어나야지 사회에서 학생들을 학벌만 쳐다보고 가는 사회 문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교육혁명이 일어나게 되느냐는 그분들이 돈을 낸 세금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교육을 해줘야 되는 교육자의 미션이 돼 있고 교육감도 함부로 못하고 정치가도 함부로 못하는데 실제 이 교육혁명은 올바른 교육의 자식들을 어떻게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의 눈과 사회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네. 교육혁명 우리 아름다운 교육혁명을 하는데도 제가 그런 작은 내용을 하지만 교육자가 교육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 지금은 사회의 눈과 이 학벌을 쳐다보고 사람을 뽑는 회사의 눈과 실력이 있으면 된다는 자존심을 갖고 가는 학생들이 되는 개성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이제 그 변화는 또 그 다음 단계로 정말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시키면 우리가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고 더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을 만드느냐는 것부터 생각해 보면 저도 공부를 못하다가 열심히 한 축에 속하지만 만약 우리가 교육 제도를 정확하게 했으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교육은 저는 학교 수업에서 끝내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애들을 놀리지 않으면 지쳐서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9시부터 2시까지 하면 된다. 숙제 내지 말고 창의적인 거 해서 오게 하자. 집에 가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한 다음에 연구한 거 발표해라.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백년사를 몸을 튼튼하게 고칠 수 있는데 숙제 내라. 맞습니다. 산에 올라갔다 와야 되고 강에 가서 뛰어다녀야 되고 축구를 해야 되고 하는 또 아트를 하고 예술을 하고 미술을 하고 음악을 하는 거에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창의적인 학생들의 생활을 돌려주는 것이 돼야만 우리나라의 미래가 사실은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MOOC 더 만들지 않아도 강의 더 안 올려도 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제가 오늘 뭐 저 그 공사님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다. 네. 잘못 얘기하면 혼나는 거죠. 이런 얘기 잘못하면 저 친구 지금 교육학자도 아닌 게 뭘 안다 그러냐는 거지만 저는 학부형 입장에서 네, 학부형 입장에서 네. 예, 얘기를 하자면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우리는 애들을 바보처럼 유능한 애들을 무능하게 만들고 더 잘할 수 있는 학생을 할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교육 제도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저 공 선생님이 저는 뭐 개발자고 기술이 핵심이 되는 기술 를 나는 해결하겠다. 내가 맡은 지금 부분은
그런 정치적인 거나 이런 걸 얘기할 시간은 없지만은 마음이 그렇다면 우선 이 위키를 만들어서 그 전세계 백과사전을 만든 것처럼 저도 교육에 꼭 필요한 걸 제가 열심히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는 될 것이다. 네, 그걸 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그 핵심적인 효율적인 실그라고 아주 교육에 진정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툴을 네.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하는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볼 때 뭐 사업도 잘 되시길 바라고 이게 상당히 정책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을 바꾸는데 일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단지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기득권들이 기득권입니다. 기득권. 네. 기득권에 대한 어떤 자기 그 고수가 아마 뭐 캐리스트부터 해가지고 현재 있는 교육 그쪽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네. 그 문제에 선생님이 지금 봉착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이지 충분히 좀 이렇게 같이 뜻을 나누는 분들이 차근차근 설득을 하고 해 나가면 시간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잘 얼핏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지 이랬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 박사님이 오시면은 그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는 그 하여튼 삼자가 예. 그 이렇게 컨퍼런스 해서 예. 이렇게 토의를 장단점 있지 않습니까? 진지하게 네. 그런 게 앞으로 자주 있어야 되지 않나. 그거를 선생님 잘 아시다시피 인생을 사실 잘 아시다시피 움직이고 보면은 결국 기득권과의 그 마찰이거든요. 예. 예. 그 문제를 그 이제 전에 제가 뭐 짧게 말씀드렸지만 그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영국의 저명한 학자들, 전 세계에 고명하신 분들을 모아서 단어 하나하나를 정의한 백과사전위원회를 통과한 것만이 백과사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위키를 엄청 공격을 했어요. 야, 위키 같은 그 아무나 올리는 걸 가지고 어떻게 백과사전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런 위키 브리테니카의 이야기는 위키에서는 한마디도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브리테니카 같은 백과사전은 브리테니카가 해야 되는 임무고 위키는 대중의 내용을 쓰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브리테니카는 드디어 더 이상 위키피디아를 욕하지 않고 스스로 자멸하게 됩니다. 마지막 종판을 찍고 아직도 수천부가 안 팔린 채로 퇴진하게 됩니다. 역사에. 지금 심판과 판단과 혁명은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되지 않습니다. 그 혁명은 스마트 혁명은 대중이 많이 가는 데에 되는 겁니다. 찾아오지 않는 선생님은 자연히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 가서 부딪히고 싸우고 정치가들처럼 하지 않아도 올바른 길은 그 길로 저절로 혁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스마트 교육 학회나 스마트 포럼 협회에서는 이제 끌고 간다는 생각도 있지만 여기에 많은 사람이 와서 동참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렇죠. 변화를 만들어가는 장이 되면 자연이 될 것이고 저도 조심스럽게 거기에 한두 가지씩 이야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예. 아, 전 아주 자주 잘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쨌든 진정한 그 정말로 제가 배울 길이 많네요. 기술뿐만이 아니고 그 가지고 계신 생각이라든가 아주 그 현명하신 또 합리적인 철학이라든가 제가 볼 때 정말로 배울 게 많네요. 예. 네, 아무튼 뭐 제가 그 너무 저 개인적인 얘기 또 드리고 했지만 하여튼 이 엔지니어로 아마 그 제 나이에서 이렇게 매일 밤새며 눈만 뜨면은 그 개발과 개발자들과 싸우고 또 새로운 기술 도약을 위해서 뛰고 레볼루션을 일으킬 새로운 여러 가지들을 뭐 올해 또 많은 걸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조물주가 끊임없는 그 뭐 우주 팽창설처럼
이 기술 개발을 하면은 기술이 더 많이 발생되는 마치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하고 나면 바이러스가 새로 탄생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너무 많은 개발의 신기루와 새로운 그 이노베이션이 앞에 보이고 그걸 개발하기엔 너무나 힘든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들에 하여튼 빠져서 살다 보니까 이제 그냥 속 마음들이 이 전달할 시간이 없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가지고 제가 담당할 부분을 엔조이 하면서 이렇게 이제 엔지니어는 또 그런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고생하고 나서 나온 잠깐의 그 보람을 위해서 하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 그 공사님 하시는 걸 보면서 좋은 자료들을 제가 많이 어제도 그 한 6시간 이상 드라이브를 하면 내려오면서 페북을 쭉 보면서 많은 걸 보고 또 제가 그걸 활용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뭐 고맙다는 그, 생각을 아니 그 자료를 보시고 제가 이렇게 컨택한 게 된 것이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걸 맞습니다. 아니 그 누가 이렇게 부지런히 좋은 자료를 알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 뜻이 같은 사람은 뭐 꼭 신이 아니 뭐 신이 있다면 걔도 그러면 아마 서로 연결지어서 뭐 공동의 일을 할 수 있게 그래 하는 것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뜻은 충분히 잘 알겠고 저는 그렇죠. 그뭐 우리 김영 교수님도 전에 아는 분이 아니거든요. 네네. 제가 볼때 뜻이 굉장히 아 저런 분이라면 그래서 사실 저책 이렇게 우리 대장이 임명이 되기 전에는 사실 해체 분위기 비슷했습니다. 올라가니까. 아하.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볼 때는 삼성혼차 학으로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 생각한다. 네. 이 많은 그 교수들이 임상 경험도 있고 아들 가리키. 네. 그래서 존재해야 되고 그럼 1인 체제는 또 공격을 보더라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분명히 경쟁 체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뭐 당신들은 직업도 있고 그렇지 않느냐. 네. 분발해라. 그런 차에 우리 대장도 보니까 뭐 한 이틀 지나니까 임명이 되고 그래서 지금 많이 분위기가 살판 분위기 됐는데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 한 분이 그러더라고. 원래 그 삼성에 있다 놓으신 분이 저 비슷한 스타일로 하시던 분인데 나 그랬어요. 나는 발 안 뺄 거다. 나는 망하더라도 대장이 뭐 실패하더라도 나는 그분 뜻을 존중한다.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그 이게 어떤 선생님 개인의 어떤 그거를 넘어서 굉장히 우리 교육 정책이나 또 세계의 어떤 교육적인 굉장히 그 효율과 어떤 뭐라 진정한 그 가치를 바라는데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네. 그 기득권을 설득하고 이것이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그 방법적인 측면이라든가 또 인간적인 측면에서 제가 최대한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뭐 다 좋으신 뜻을 가지고 모든 분들이 사실은 한 방향으로 더 좋은 내용들을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제 그 과정인데 때로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긴 하겠지만 그것이 또 자극제가 돼서 더 발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김 교수님은 뭐 저하고도 제 카이스트 출신이니까 듣고 해서 알고 있지만은 아 예, 그렇습니까? 그 이제 그분은 모르지만 저희는 아는 그런 건데 이 한국의 소프트웨어 산업 혹은 과학 산업 이 분야들은 제가 뭐 또 잠깐 뭐 말씀을 드린다면 그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제 이 한국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정보가 전부 영어로 매일 전 세계에 쏟아지고 있는데 아직은 그 핵심이 미국을 중심으로 가고 있고 그것이 일본어로도 해결이 안 되고 중국어로도 해결이 안 되는 IT 그 트렌드와 그 변화를 그 우리가 이제 뒤질 수밖에 없는 이 핸디캡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회사에 이제 개발자 한국 사람 넣으면 다 그 효율을 못 냅니다. 한국인들이 개발자들이 올 때는 책을 많이 가지고 와요. 무슨 뭐 윈도우 프로그래밍 기법, 자바 기법 가지고 책상에 놓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해외 이제 밴쿠버 연구소나 이런데 그 개발자들은 책상에 책이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걔들은 이미 인터넷에 모든 게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책이 써지고 나오고 출판되고 사는 과정에 정보는 지금 필요하지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한국 기술자들이 선도적으로 기술의 그 소위 에지 테크놀로지를 개발해서 제1로 가야만 되는 시장인데 맞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개발하고 있는 것도 두 번째 기술은 없습니다. 전부 전 세계 어딜 가도 처음 만드는 지금 기술로 안 되는 걸 먼저 특허를 내고 들어가서 하는 이런 기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는 불행히도 한 명의 개발자도 한국인이 여기에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아픈 현실입니다. 아, 물론 한국에 근성이 있고 여러 가지가 돼 메인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떨어지고 더 유능한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캐치업하는 데 시간이 늦다. 또 그렇게 깊은 공부까지 가는데 이미 늦어졌다. 게임을 만드는 건 될지 모르지만 이 펀더멘탈 소위 그 기초 과학 기반의 기술을 가는데 우리가 좀 낙후돼 있다. 이거를 해결하는 장기적인 뭐 정부에서 하든 우리 김 그 이제 새로 가신 교수님이 하시든 간에 이게 장기 플랜과 중기 플랜과 단기 플랜을 가야 되는데 장기 플랜으로 우리는 이 랭귀지 문제 해결을 안 하게 되면 이 기술을 경쟁력에서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문제란 말입니까? 영어 문제? 영어죠. 영어나 이제 앞으로는 중국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랭귀지 자체를 생활화해서 이 소위 그 바벨탑의 저주로 단어가 말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또 이게 듀얼 랭귀지나 트리플 랭귀지 하는 사람들은 브레인이 더 발달하는 또 포상을 줬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 때부터 교육을 영어로 그 서남표 총장님께서 주장하는 그 속에 뜻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국민학교 중학교 때부터 인터넷 뒤져서 다 거기 모든 유튜브에 검색만 하면 다 정보화가 되어 있고 한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툴은 굳이 선생님이 안 해도 목표만 주면 다 갈 수 있게 강의도 만들어주고 유다시티 강의도 그렇고 무슨 코세라도 그렇고 칸스도 그렇고 다 나와 있는 이런 정보의 소유권은 랭귀지에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 우리가 실시간 리얼타임 컴퓨팅하는 뭐 프로그램을 개발하든가 아니면 그 정보를 빨리 쓸 수 있게 하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 스마트 협회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 방식들을 하나 가지고 전달하고 그걸 어떻게 쓰는가를 모르는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스마트 교육으로 교육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느냐. 오히려 이것은 선생님들을 더 복잡하게 하고 애들을 혼선을 일으키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언어에 대한 벽을 무너뜨리고 1년만 애들 영어만 좀 하고 가면서 그 문화에 접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영화를 보기 시작하고 게임을 영어로 하게 되고 인터내셔널 레벨로 올라가고 자료를 읽게 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그 체율화가 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일부 필요하다.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그 애들이 자기 스타일로 가는 공부를 만드는 자기 세계를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수영 선수를 야구장에 넣고 야구장에 가야 될 선수를 저 축구장에 넣기 때문에 경쟁에 이기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재능을 잘 발휘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아내게 하는 그 자원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걸 해놔야 그 사람들이 거기에 싸움을 하지 자기가 엔지니어링 기술이 없는 엔지니어로 가거나 의사하고 싶지 않은데 의사를 한다거나 하는 소위 그 자원의 최적화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과학자로 온 애들이 과학자로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과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고 그렇다 보면 경쟁이 없어집니다. 좋아서 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재미있어 하는 사람들을 키워놨어야 되는데 자기가 남들보다 못하는 데 와서 노력과 의지만 가지고 하게 되면 창의적인 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그 중장기적인 걸 지금 이미 무너져버려 있는 10년 이상을 지금 사회적인 눈을 보고 의사다, 한의사다, 자영업을 하는 변호사다 이거 하는데 다 빠져있는 나라에 이 허리가 빠져져 있는 이 현실에서 벤처 정책을 아무리 하는데 거기서 뭐가 나올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경제를 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다 10여 년 동안 이 허리를 받쳐줘야 될 엔지니어들이 부족하고 창조라는 IP 소위 자원을 획득해서 가야 되는 국가적인 이 기반이 빠져있는데
교수님들이 그것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꼭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의욕이 없는데, 이 구조에서 그거를 다시 제도와 정책으로 만들어내지 낸다고 해서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인도도 쓰고 중국도 쓰고 유럽에 있는 데도 쓰고 과감하게 현대가 자동차 연구소를 독일에 집어넣듯이 우리나라도 이제는 IP 연구소를 이런 밴쿠버든 이 세노세에 박아야 된다. 그걸 나쁘게 볼 필요 없다. 그걸 잘 활용해서 같이 그 사람들하고 기술을 쉐어할 수 있는데 가야 된다. 우리가 지금 양성해서 우리나라 사람만 가지고 가는 거로 힘이 너무 든다는 겁니다. 저희 회사를 보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한국이 하는 회사가 아니다. 한국이 해서 하면 제가 왜 안 하겠습니까? 한국에 가서 안 되니까 돈을 두 배로 쓰면서 이 말이 안 통하는 데 와서 매니징을 해야 되고 여기서 눈물겨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 사무실 하나를 내면 돈이 더 비싸게 되고 한국하고 여기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서는 국제 경쟁력인 제품을 못하니까 이걸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지금 이 강강수월의 작전도 해야 되고 또 내부적으로는 정치적으로나 이런 데야 또 그 눈과도 싸워야 되고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고 지금 다른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일본을 쉽게 생각하고 스마트폰으로 더 앞섰다 뭐다 하지만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걔들이 쌓아놓은 그 속성과 정직한 국면성과 맞습니다. 어떤 일 하나를 하면 정확하게 가고 있는 우리도 여기 일본 직원이 하나 있지만은 아 교육의 펀더멘탈이 다르구나.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성과 철학과 워킹 애티튜드를 먼저 키워놨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오브젝트를 먼저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불필요한 힘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분쟁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현실은 가는데 여기서 어떻게 3만 불을 가고 4만 불을 가겠습니까? 지금 한류 문화니 뭐니 하는 잠깐의 내용들 자동차니 전자산업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도 전자상품도 정말 한국의 최고의 인력만 뽑아간 현대삼성이 한두 회사를 갈 수 있지만은 이 전체를 끌고 가는 데에는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 겁니다. 여기 아무튼 그 너무 빠르게 우리가 결과를 내려고 해도 안 되게 되어 있고 그래도 우수한 민족성과 창의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일부는 가지만 만약 우리가 그런 제대로 된 교육 환경과 이 허리를 받쳐주는 대학의 교수들이 정말 밤을 새우고 학생들 가르치고 자기 맡은 바 책임의 구석구석에서 만약 이걸 해낸다면 우리 한민족의 우수성이 이 근성이 또 그 창의적인 생각들이 이것이 힘을 발휘해서 정말 세계를 지도하는 국가가 될 자원은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북한의 지금 이 교육 정책이나 거기 있는 학생들 잘 활용해야 된다. 우리는 북한을 개성공단을 가지고 노동력을 사야 되는 걸로 가려고 하지만 북한 이과대학과 북한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은 정확히 수영선수를 수영장에 보낸 공산당의 정책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을 오히려 북한하고 협력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다. 거기는 다른 생각 안 하고 입시 생각 안 하고 자기 할 공부만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이제는 파트너로 갈 때에 자존심을 세워주고 거기 학생들을 존경해주고 우리가 마켓을 보여주면서 같이 활용하는 것이 우리 국가적으로 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제가 북한 사람 한 6명 써봤습니다. 옛날 노무현 정권 때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 학생들이 생김새는 그렇다 하더라도 걔들의 정신력과 기초과학이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너킥으로 배우지 않고 모서리차기로 했기 때문에 단어만 들으면 알게 되는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 말로 자기 언어로 자기 교육으로 만든 걸 했기 때문에 기초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철저히 다져진 학생들이 엔지니어는 엔지니어로 물리학자는 물리학자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 애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창조적인 걸 만들어내는 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인들을 만날 때 화소연했습니다. 지금 개성공단에서 50불짜리 100불짜리 엔지니어를 하지 마시고
개성공단에 IT 파크을 만들어서 그 굶주린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주고 미국을 잘 설득해서 거기서 만든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성장하는 것이 삼성도 LG도 중소기업도 발전한 길이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를 제가 지금 이 기술 개발을 눈물이 날라네요. 기술 개발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아니요. 돌파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겁니다. 대학에 가도 학생을 받아봐도 너무 답답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공사님이 노력하시는 그 좋은 뜻이 잘 받쳐 저희 같은 이런 조그만 회사가 받는 서름과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보겠습니다. 한국에, 오늘 눈물이 날라네요. 제가 저 연초에 들어가서 또 이제 한 2주간 있게 3주 있는데 아무튼 한번 뵈면 좋겠고 그 연락 주시기 전화번호 바라겠습니다. 제 전화번호 드릴지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박사님한테도 선생님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코퍼레이션 협력을 하면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하여튼 열심히 제가 맡은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잘 계시고 돌아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